이제 169쪽 17번 동그라미입니다. 여근시시위폭서이 자꾸루옥추례에 분명언태해보기 장삼녀허카님 연산귀장추역이람 고인이 어폭서지관에 입지 범수인하님 지는 거고 미원고로 주역이 역이 복서로 득불분이람 금이는 제설 역시 복서지사 금이는 제설역, 금이는 제설역 시 복서지서하면 편이비 용노 요역하고 거기 토를 요역이라고 밑으로 바꾸세요. 견부자설허다 도리하야 편이비역은 지시설도리라하니 수부지기언 길흉회리니 계유리기 교인지의 무불제야람 이금소이난 이회는 시계 연망료 나 복서지 법이라 여태 보기 장삼역지 법에 연산 기장 주역이 편시 별료 이회 주역지 법이연을 이금의 갑지요 상하경 양편하고 개 불견허다 법요하니 소이 난 이회란 금이니 갑도 성이니 언디 있기 중에 인유 복서지설이라하니 타설 이후에 설종 나 복서상내 주마암 토를 아라고 하세요. 여근지시여인 복서하야 이결의혹하니 약토리 당이면 고시편위요 약토리 부당이면 차시 불가주니 하용갱점이리요 각시요 일양사의 혹길 혹흉하고 혹양기토리에 처치 부득일세 소이 용점이니라 여근치시 미복서이 작고 여근치시는 단지라는 뜻이에요. 여근 단지 복서를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주례에 분명언 태복이 장삼역하니 연산 귀장 주역이라 주례라는 책이 있지요. 주례에 분명히 밝혀놨는데 태복이라는 사람이 태복은 점쟁이 점을 잠
점을 그 주관하는 관리예요. 태복이 장 삼역하니 삼역을 맡았으니 맡을 장자지요. 그 삼역이 뭐였냐면 연산역, 귀장역, 주역. 이게 이제 삼역이에요. 그것을 맡았다. 고인이 복서지관의 옛사람들이 복서의 관리에 있어서 입지범수인하니 그 연산역 담당자가 몇 명, 귀장역 담당자가 몇 명, 주역 담당자가 몇 명, 그 몇몇 사람들을 세워놨었어요. 그랬으니 진은 거하고 미원고로, 그러니 진나라는, 이 진나라는 진시황을 말하는 거예요. 진시황 진나라는 거고 미원, 옛날부터의 그 거리가, 시간적인 거리가 미원, 그다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주역이 역이 복서로 득불분이라. 주역이라는 요 책이 또한 복서라는 이유 때문에, 그죠? 점친다는 점서라는 것 때문에 특불분이라. 태우지 예, 분소를 당하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않았다고요? 너무 그러니까, 답답하다. 예,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본래의 주역 만들어진 그 근본을 저버리지 말자,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른 책들은 전부 다 불태워졌는데, 의서하고 농약, 서하고 점서하고 세 가지 이세 가지 책을 없애지 않았어요. 의서는 예, 자격으로 살리니까. 의서하고, 그 다음에 농서하고, 농사 짓는 거하고, 복서하고. 이세 가지만 없앤 거예요. 금인은,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답답하겠지요? 이게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따지면. 오늘날 사람들은 제설 역시 복서지서 하면, 서라 하면. 제 자는 막 뭐뭐 하기만 하면 이런 뜻이에요. 제설, 이야기하기만 하면. 무슨 얘기를 하면은, 여기, 복서의 글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렇죠? 말하기만 하면 변이비 용누 요역하고 문득 용누라는 건 욕되고 누가 된다 그러잖아요. 주역에 대해서 욕되고 누가 되는 것으로 류는 이해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를 하고. 료해라는 말 있지요. 료해. 그래서 이제 중국어는 랴오지에 그래갖고 이해한다 그렇게 되는데, 여기 료자도 이해할 료자로 해석합니다. 견, 부자, 설, 허다, 도리하야. 그렇게 일단 인정을 하고, 부자께서, 공자께서 설, 허다, 도리. 허다한 도리를 말씀하신 것을 보고서, 변, 이위역은, 그리고서 문득 뭐라고 말하냐면, 역이라는 것은 지시설 도리라 하니, 그건 단지 도리에 관한 책이다라고 말을 한다 이거죠. 근데 공자님은 그 효사에는 그런 이치, 그 괴에는 그런 이치가 있다고 설명을 하신 건데, 그거를 괴가 우선이고 그 해설이 뒤라는 것을 모르는 입장에서 볼 때는, 아, 공자님이 거기 이치를 말씀하셨으니까 그 책은 이치에 관한 책이야. 이렇게 먼저 대뜸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러면서, 야, 그건 점치는 책이야, 라고 하면은 되게 불쾌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니, 수, 부지, 기, 언, 기룡, 왜 발음이 안 되지? 수, 부지, 기, 언, 길흉, 회리니, 개, 유리, 기, 교인지의 무불제야라. 그러니, 그 길하고 흉하고 뉘우치고 인색하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다 이치가 있고 사람들을 가르치려는 의도가 무불제, 있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을 부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거죠.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 이거죠. 이, 금, 소이, 난, 이회는 오늘날 난 이회하는 소인은, 즉 이해하기 어려운 까닭은, 사람들이 주역을 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운 까닭은 시계 연 망료 나 복서지법이라. 그것은 왜 그러냐면 다그그 복서하는 법, 즉
그 점을 치는 법을 망료 다 잊어버렸기 잊어버린 대로 연유가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점 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주요의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주요 잘 모른다. 여 태복이 장 삼역지법에 마치 그 태복이 삼역의 법칙을 관장함에 연산, 귀장, 주역이 연산역이라든지 귀장역이라든지 주역이 변시, 별유, 이회, 주역지법이에요. 문득 별도로 주역의 법을 이해하는 것이 있었거늘 크게 다 주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늘 이 금에 그런데 오늘날엔 각 지유 상하경 양편하고 오늘날에는 문득 상경, 하경 이 양편이 있고 주역이 상하경으로 나눠졌거든요. 개, 불견, 허다, 법류하니 다 허다한 법칙들을 보지 못했으니 상하경만 나눌 줄 알지 이 주역이 더 많이 쓰임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이거죠. 연산역으로 풀어볼 때의 주역 보는 법 귀장역 담당했던 사람들이 푸는 법, 주역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푸는 법, 그 법들은 전부 다 말하자면 주역을 그 이해하기 위해서 별도의 방법들이었는데 그 방법들을 다 모른다 이거. 소위 난유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되더라 이거죠. 요 부분이 지금 그 여기 대산 대유학당에서 푸는 부분하고 다른 분들이 푸는 부분이 달라요. 이 부분이 근데 지금 제가 보는 방식으로 저는 보고 갈게요. 다시 말하면 어디가 다르냐면 연산, 귀장, 주역 이것이 변시, 별류, 이회, 주역, 지법이라는 토를 그렇게 달고 싶은 거예요. 변시, 문득, 별도로 주역의 법을 이해함이 있는 것이거네.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금인이, 각도, 성인이, 언비, 기중의, 인류, 목서지, 설이라 하니. 오늘날 사람들은 문득 말할 때마다 성인이 이치를 말하면서 그 속에 인하여 복서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니. 타설 이후에 그가 이치를 말한 뒤에 설, 종, 나, 복서, 상내, 주마. 그렇다면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그가 말한 이치 뒤에 설, 종, 나, 복서, 상내, 주마. 타설 이후에 그가 이치를 말한 뒤에 이게 무슨 점이 먼저 있고 거기에 딸린 이치를 말해야 되는 건데 이치를 먼저 말한 다음엔 어디로부터 복서상의 그 일이 일할 주자니까 일하는 것이 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해야 되겠네. 역은 그 다음에 역은 지시 여인 복서하야 역이라는 것은 단지 사람들에게 복서를 주어서 줄여자예요. 사람들에게 전법을 준 거예요. 훔치는 법을 주어서 이 결의혹하니 의혹을 결판진가 그죠? 의심나고 의혹스러운 일들을 판결한 것이에요. 그러니 약 돌이 당이면 고시 변비요. 만일 도리가 합당하면 고시 변위 진실로 바로 해버리고 그 일을 하고 약 도리 부당이면 그 도리상 하는데 합당치 못하면 자시 불가주니 스스로 불가주 주자는 할 주자예요. 여기서 할 위자 같은 의미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하용 갱점이리요. 어찌 써 또다시 점을 치겠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멘트예요. 뒤에 또 나올 기회가 있겠지만 자식이 부모한테 칼을 들이대면서 점괘를 뽑으면 점괘는 나오지요.
근데 그 일 자체가 합당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점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맞지 않는 위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얘기예요. 각시유 일양사 문득 하나의 일이 혹길 혹흉하고 혹양 양기 도리에 처치 부득일세 소위 용점이라. 이래서 점을 친다는 거예요. 각시유 일양사 문득 일양은 이게 양은 스타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이 이 일을 가지고 볼 때 혹은 길하고 혹은 흉하고 혹은 이 양 갈래 기로에서 있단 말이지. 이렇게도 옳고 저렇게도 옳고 그래도 갈림길에 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처치 부득일세. 이렇게 처치해야 옳은 건지 저렇게 처치해야 옳은 건지 답을 잡을 수가 없을 때 그러기 때문에 소위 용전입니다. 그럴 때 점을 친다. 이해가 되시죠? 네. 예. 장난삼아서 치는 게 아니고. 예, 여기서 합당한 것이 아니면 아예 하지를 말고, 합당한 것은 당연히 하는 거지만, 합당하다 해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을 때, 그때 점을 치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지, 이래야 되는 건지, 저래야 되는 건지, 진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정좌를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사심없이 던지면, 여기서 답을 읽는다.